그럼 준이 형은 핸드폰을 굉장히 오랜 시간 들고 있어요. 게임을 많이 하고요. 핸드폰 게임. 그다음에 핸드폰을 소설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걸 제가 보기에 정한이 형 못지 않을 만큼 좋아하고, 냉장고 혹은 본인 가방 항상 간식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그 간식을 계속 입에 물고 핸드폰 만지는 걸 좋아하고, 가끔 진짜 재미없는 걸 본인이 진짜 재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못 웃겠어요. 자기 자기 혼자 웃어요. 네.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면은, 아,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진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순수한 있고. 친구야. 그리고 가끔 저한테 또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애완동물들 막 사진들을 보여줘요. 고양이 사진, 강아지 사진, 뭐 호랑이, 애기 호랑이 사진 막 보여주는데, 그런 거 보면서 막 너무 귀엽다 막 웃는데 너무 애기 같아요. 그리고 뭔가 본인의 속마음을 잘 꺼내는 멤버는 아니지만 눈빛만 봐도 뭔가 마음이 여리다는 건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? 야,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했다. 잘 설명하셨어요. 아, 맞아요. 지금 진짜 잘 파악하고 있네요.